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왜요? 이곳은 마트 주차장입니다. 아직 그 마트 오픈하기 전인 아침 일찍이에요. 전동지게차가 방전이 돼갖고 그 배터리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오픈 전인에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없으니까 아주 한가하고 좋습니다. 납품 차량들은 벌써 다 왔다 갔어요. 납품 차량들은 아주 새벽에 뒷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주 한가한 시간이죠. 이게 방향이 안 좋아갖고 지금 대각선으로 지게발을 살짝 들어갖고 일단 방향을 틀어놓고 다시 한번 틀어서 운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게차는 조그만해 보여도 그 무게가 대단하죠. 이게 뭐 1.5톤인지 뭐 2톤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에서 지금 거의 끝으로 들어서 옮기려니까 뒷바퀴가 잘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거운 걸 들면 왜 회전이 안 될까요? 간단하죠. 지게차는 뒷바퀴가 조향축입니다. 지금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방향전환을 해주는 조향축인데 앞에가 무거우면은 뒤에가 좀 약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내 맘대로 조향이 안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좀 깊숙이 발을 놓으셨으면 좋은데 약간 상황이 안 좋아갖고 지금 거의 발끝에 들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는 작아도 한 3톤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이 넓은 곳 같으면은 살그머니 하면 이게 이제 한 방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공간도 좁은 상태에서 급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전하는 데만 시간이 좀 걸려버리네요. 여러 번 왔다리 갔다리 해갖고 이제 이 지게차를 정위치에 갖다 놓고 이제 발을 다시 뜰 거예요. 지게차 발을요. 운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짧은 거리일지라도 정확히 센터 잘 잡아갖고 중심 잘 잡아갖고 떠야 됩니다. 짧은 거리이고 땅이 좋다 그래갖고 무시하고 아까처럼 불안전하게 뜬 상태에서 운반을 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센터를 잡아갖고 정확히 그리고 지게발을 좀 더 깊숙이 넣어갖고 뜨고 갑니다. 일단 지게차는 덩치에 비해서 무겁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저거 조만한 게 뭐 얼마나 무거우겠지만 보통 몇 톤씩 나가니까요. 톤 단위랑 킬로그램 단위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거 작업은 이 장애인 주차장이 지금 제일 넓고 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장애인 주차장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 뭐라 그러실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늘 아직 오픈 전이에요. 주차장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차할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오픈 시간 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작업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그 배터리를 해체하는 동안에 새 배터리를 제가 이제 하차해서 옆에서 갖다 놓을 거예요. 그 배터리 교체 작업은 뭐 보통 3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간단한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게 이제 두 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한 발을 사용을 하는데 지게차는 그랬잖아요. 한 발 사용하게 되면 한 발은 노는 발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 전에 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전동 배터리 교체하다가 노는 발에 와서 머리 부딪히는 영상. 그거 세게 부딪히면 피나고 홍나요.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발로 작업할 때는 항상 노는 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잡혀. 이때가 떠야 돼요? 어느 쪽에 떠야 돼? 이따가 이새 배터리 교체할 때 뜨는 방향을 잘 생각해 갖고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편하겠죠? 네, 일단 편한 데 놓고. 이제 어제 영상 보셨나요? 제가 이제 지게차 일하면서 역대급으로 차 많이 몰려오던 곳, 그 현장이 바로 어저께 동영상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완전 그 반대죠. 딱 저기 이제 작업하는 저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그리고 바닥도 평평하고 시야도 좋고, 그 어제와 비교하면은 정말 극과 극이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요 지금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작업 끝나고 간 현장이 어제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동영상만 이제 바꿔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작업 끝나고 바로 그곳으로 가고 나니까 더 적응이 안 돼서 더 미칠 뻔한 거죠. 일단 이제 여기처럼 다른 방해받지 않게 되면은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도 덜하고 사고도 덜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제처럼 그렇게 이제 어제 동영상처럼 아수라장인 곳은 너무 신경 쓸게 많기 때문에 이뇌 용량이 작으면 뇌가 폭발합니다, 이거.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얼굴을 쑥 들이밀다니. 왜냐면 이제 지금 약간 컴컴해갖고 작업 등을 좀 밝히고 있어요. 흔해야 좋거든요, 뭐든지요. 이 배터리 교체 작업이 은근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배터리 들고 밖으로 빠져나올 때 보면은 배터리가 나오는 공간이 널널한 게 아니에요. 거의 딱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으로 갖고 나와야 되고, 수평수직이 또잘 맞아야 돼요. 나오다가 지게차가 삐뚤어지면은 또 옆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조심조심해서 작업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작업은 한 발로 작업하는 게 좋죠. 한 발로 작업하게 되면은 좌우로다가 이제 그 물체를, 배터리를 움직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한 발로 작업하게 되면은 한쪽 노는 발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한번더 확인하세요. 지금 이제 이 전동지게차 뒷유리가 올라와 있어갖고 마냥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른발에 뒷유리를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단도리 좀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자 사장님도 지금 완전 이제 고수시죠. 저 뒤쪽에서 신호를 해주다가 이제 저랑 소통이 잘 되게 위치 이동해갖고 지금 신호를 해주시잖아요. 또 신호가 확실하잖아요, 벌써. 이게 바로 신호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작업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의 안정이 돼요. 마음의 안정도 되고. 여긴 요건이 참 좋은 거예요. 정말 한산하지. 바닥 좋지. 그리고 뭐 딸랑 하나지. 거기다 이제 작업하신 사장님도 아주 그냥 전문가 베테랑이시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작업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해요. 간략히 저 사장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장님은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전동지게차 AS 담당하시는 분이시래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전기 쪽으로는 아주 그냥 최고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 명함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게차에 어떤 전기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다대다 안 되면 이제 이분이 전화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멋진 분이세요. 저도 언젠가 이제 도움받은 날이 있겠죠. 가만 생각하니까 도움받을 날이 없는 게더 좋은 거네요. 지게차가 말썽 안 부리고 그냥 오래오래 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최고 좋은 거죠. 그래도 혹시나 이제 몰라갖고 이제 우리 그 전기 쪽에 이제 최고이신 분을 이제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제 헌 배터리 끝냈고 새 배터리가 이제 지게차에 장착될 겁니다. 저 지게차는 이제
새 차나 마찬가지죠. 새 배터리 들어가면은. 전동지게차에 있어서 이 새 배터리는 이 심장을 교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전동지게차는 배터리죠. 중고 전동지게차를 그 가격 차이도 배터리 차이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새 거냐 헌 거냐에 따라서 그 차이도 엄청나죠. 하여튼 전동지게차에서 배터리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무게 자체가 카운터 밸런스, 즉 웨이트 역할도 하게 되죠. 진짜 이 배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동지게차에서 제일 중요하죠 뭐. 자, 이제 새 차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거 넣을 때도 뺄 때와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그 공간 속으로 싹 넣어줘야 돼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작업자분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90% 이상은 그 작업자분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뭐 근데 멀어 갖고 뭐라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잘 안 들리면 이분이 다시 이제 저 뒤에만 봐주고 다시 이제 저랑 소통할 수 있게끔 이쪽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나마 그래도 여기 지금 조용한 주차장이다 보니까 이제 작업자가 말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들리잖아요. 이제 시끄러운 데서 작업하게 되면 저런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하여튼 이제 정의치까지 도착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오셨죠?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틸트를 안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뺄 때나 넣을 때나 그리고 다른 때도 보면 항상 수평이 아니고 약간 안아서 들어가든지 안아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동지게차 구조는 모르겠는데 그 배터리 넣는 부분이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안아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이분이 이제 정리를 해주겠죠. 신호를 해주겠죠. 신호 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짝 내리기만 하면 돼요. 내릴 때도 이제 고 수평 상태를 유지해서 내려주면 돼요. 정수평이 아니라 약간 아는 상태. 끝난 겁니다. 이제 요거 새 배터리 들어갔고 새 지게차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제는 아까 내려놨던 폐 배터리까지 상차해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납품 차량 하나 들어가죠. 여태까지 차 하나 안 지나다니는 곳인데 정말 한가한 곳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가한 곳이라도 언제든지 차가 지금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나저나 이번 주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모두들 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세요.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뜨거운 날씨에 그 열사병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이제 에어컨이 없을 경우 문을 열어놓고 작업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몸에서 땀이 나지 않고 뜨거운 열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몸이 폭발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뜨거울 때가. 그건 식힌다고 뭐 샤워를 하고 차가운 데 들어가 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막 몸이 뜨끈뜨끈한 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검정색 계통 옷을 입었는데 이거 겨우 여름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햇볕을 받아들이거든요. 좀 밝은 계통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반사될 만한 거. 이제 여름을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근데 틈만 나면 지금 제가 시원한 물과 시원한 음료수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맨날 꾸룩꾸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덥다 덥다 하지만 작년처럼 덥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와, 작년에 그 열대야 때문에 아주 그냥
고생고생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좀 더 진화가 된 거 아닐까요? 작년보다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34도 이렇게 나가도 이게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한 40도 나가야지 아 좀 덥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려나요? 그냥 지금은 아직 버틸만한 날씨입니다. 그렇다고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배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때 베트남 간 친구 녀석이 카톡에 더워 죽겠다고 베트남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온도 보니까 37도 8도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별 차이도 없는데 덥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6만원이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더 덥긴 덥겠죠 여기보다는. 근데 뭐 작년에 우리나라 기후도 베트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더위였죠. 올해는 제발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 이 정도 딱 좋아요. 더 더우면 안 돼요. 제발 덥지 않게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이제 요 다음 현장 아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저께 동영상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직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극과 극인 곳으로 달려가는지요. 지금 신났습니다. 여기 일이 잘 끝나고 좋은 분 알게 돼서.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